가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.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는 부인을 늘 옆자리에 태우고 다니는 택시기사가 있습니다. 아름다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경제성장과 함께 선교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. 베트남을 향한 한국교회 복음화 움직임을 기획 취재했습니다.